선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대부분 나오는 얘기가 조선에서 가장 무능한 왕이다라는 평가가 내려집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선조가 묻혀 있는 왕릉을 목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목릉 성세라는 말이 있어요. 선조 때 굉장히 뛰어난 인재가 많이 나와서 문화의 전성기를 이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선조 때 조선 왕들의 콤플렉스입니다. 콤플렉스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왕과 콤플렉스는 좀 어울리지 않는 말 같지 않나요? 왕은 콤플렉스가 없는 아주 절대적인 완벽한 사람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누구나 콤플렉스가 있고요. 어떤 자리에 올라가거나 어떤 상황에 처할 때마다 새로운 콤플렉스를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역사 속에서 이런 콤플렉스를 가진 왕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선의 왕들 중에 조선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심지어는 왕 스스로의 몰락은 물론이고 조선의 위기까지 초래한 조선의 왕들, 그 원인을 콤플렉스에서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모아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왕들의 콤플렉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나무 이름을 아시는가요? 일단 소나무인 것 같죠? 네, 정이품성입니다. 이 소나무에 정이품 벼슬이 내려졌습니다. 조선의 품계가 종구품부터 정일품까지 있거든요. 총 18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정이품이라 그러면 세 번째 서열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장관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소나무에게 장관 벼슬을 내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나무에게 장관 벼슬을 내린 왕이 있겠죠. 누굴까요? 세조입니다. 세조가 이 소나무에 정이품 벼슬을 내렸습니다. 세조 누군지 다 아시죠?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뺏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조에게는 어떤 콤플렉스가 있었을까요?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았다는 왕위의 정통성이 부족한 왕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굉장한 카리스마 그리고 주변에 많은 인재를 거느린 왕이었지만 가슴 한켠에는 열등감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세조의 열등감을 해소시켜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세조가 행차를 가고 있었는데요. 이 소나무가 가지를 길게 늘어뜨려서 행차에 걸림돌이 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세조의 가마가 이 나무 가까이에 가자 나무가 자연스럽게 가지를 들어 올리는 겁니다. 바람도 불지 않았는데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현상이 아니죠. 이 당시에는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그건 하늘의 뜻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세조가 행차를 하는데 가지를 늘어뜨리고 있던 이 소나무가 가지를 들어서 세조가 편하게 행차할 수 있도록 가지를 들어줬다는 말은 하늘이 이 나무를 통해서 세조를 이제 왕으로 인정해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세조 입장에서는 뭔가 왕위의 정통성을 인정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쁜 나머지 이 소나무에게 정이품이라는 대단한 벼슬을 내리게 된 거죠. 세조의 콤플렉스를 엿볼 수 있는 나무인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요, 몇년전 태풍으로 인해서 한쪽 가지를 잃어버려서 그 웅장한 모습은 지금은 볼 수가 없습니다. 세조 이야기를 잠깐 드려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역사에서 콤플렉스로 인해서 조선을 위태롭게 만든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왕은 선조입니다. 선조 그러면 어떤 게 떠오르죠? 바로 임진왜란이 떠오르죠. 임진왜란 때 나라를 큰 전란에 휩싸이게 만든 왕이 바로 선조입니다. 선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대부분 나오는 얘기가 조선에서 가장 무능한 왕이다라는 평가가 내려집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선조가 묻혀 있는 왕릉을 목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목릉 성세라는 말이 있어요. 선조 때 굉장히 뛰어난 인재가 많이 나와서 문화의 전성기를 이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선조 때 어떤 인물이 있었을까? 우리가 임진왜란 때 어떤 인물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어떤 인물들이 떠올라요? 유성룡이 떠오르고요. 이순신이 떠오르고요. 오성과 한음의 이항복 이덕형이 이 당시 인물이고요. 그리고 권율 장군이라든지 태계 이황 율곡 이희 선생이 선조 때 인물입니다. 그 밖에도 의병장이었던 곽재우라든지 조헌 장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다이 선조 때 인물인 거죠. 그만큼 선조 때 인물이 많았단 얘기죠. 그렇다면 선조는 인복이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걸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선조가 인재를 보는 안목이 있는 왕이었다라는 얘기가 되기도 하죠.
실제로 선조 때 이렇게 많은 인재들이 선조의 곁에 있었습니다. 선조가 인재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왕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선조는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한 인물이었습니다. 선조 바로 앞에 왕이 명종이었습니다. 근데 이 명종이 하나밖에 없는 세자가 10대 요절하게 되면서 세자를 책봉해서 왕위를 넘겨줘야 되는데 세자로 삼을 만한 아들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왕족들 중에 누구를 세자로 삼으면 좋을까 늘 명종이 왕족들 중에 똑똑한 인물들을 눈여겨봤었습니다. 그런 명종의 눈에 들었던 인물이 덕흥군이라고 중종의 후궁의 아들인 덕흥군이 있어요. 이 덕흥군에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세 아들들이 영특하다는 소문을 듣고 이 세 아들들을 자주 궁궐에 불러서 얼마나 똑똑한지 대화도 나눠보고 했었습니다. 한 번은 이 덕흥군의 세 아들을 불러놓고 왕의 익선관을 벗어서 누가 머리가 큰지 한번 보자 하면서 익선관을 써보라고 내줍니다. 그랬더니 덕흥군의 첫 번째 아들도 와서 써보고 두 번째 아들도 써보고 마지막 셋째 아들이 하성군이었는데요. 이 하성군은 쓰려고 하질 않습니다. 왜 너는 쓰지 않느냐 그랬더니 하성군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임금께서 쓰시는 것을 어찌 감히 신하가 쓸 수 있겠습니까? 제일 어린 하성군이요. 그러니 명종이 마음속으로 아 고참 영특한 녀석이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한참 후에 명종이 또 불러다 이 세 아들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모하고 임금 중에 누가 더 중요한 것 같으냐? 그랬더니 이번에는 덕흥군의 셋째 아들이었던 하성군이 임금과 아버지는 다르지만 충과 효는 본래 하나입니다. 둘 다 똑같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명석하게 대답을 하죠. 이런 모습을 보고 명종의 마음에 하성군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리고 명종이 후사 없이 돌아가시게 되고 명종이 눈여겨봤던 하성군이 바로 선조가 된 겁니다. 그러니 선조는 똑똑했기 때문에 왕위를 이어받은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무능한 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됐던 선조가 우리한테는 왜 무능한 왕으로 알려져 있느냐? 선조에 대한 평가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 볼 수가 있습니다. 선조가 조선의 역대 왕 중에서는 네 번째로 재위 기간이 길었어요. 41년 동안 재위에 있었거든요. 이 재위 기간을 임진왜란 전과 임진왜란 후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전에 25년 동안에 선조는 굉장히 정치를 잘하고 많은 인재를 요직에 발탁을 해서 전국을 잘 운영을 했고요. 조선 선조 때부터 붕당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붕당 정치를 다른 말로 당쟁이라 그러기도 하거든요. 이 당쟁은 당끼리 논쟁을 벌였다라는 얘기인데 이 당쟁이 일본에 의해서 역사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조선은 당파 싸움 때문에 망했다. 그래서 당쟁이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붕당 정치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의 정치 방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당 정치라고 얘기를 하죠. 이 당시에도 붕당 정치의 붕자가 뜻을 같이 하는 법붕자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당을 만들어서 서로 견제를 하면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자 하는 게 붕당정치였던 거죠. 이 붕당정치가 선조 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조는 붕당정치를 잘 이끌면서 정치를 잘 이끌었던 군주였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정치를 잘 이끌었던 선조가 임진왜란 이후에 초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전란이라는 큰 사건을 겪으면서 초심을 잃어버리고 콤플렉스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무능한 왕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조가 무능한 왕으로 평가받게 된 어떤 잘못들을 저질렀는지 한번 살펴보자면 우선 전쟁이 터지자마자 일본이 부산에 상륙하고 곧장 북진을 하면서 충주를 함락합니다. 충주가 일본의 손에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선조는 짐을 싸서 몽진을 떠나자 합니다. 임금이 피난 가는 것을 몽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자 많은 신하들이 왕이 궁궐을 버리고 백성을 버리고 어디를 간단 말이냐 하면서 반대를 했지만 선조는 굳이 몽진을 강행하게 되죠. 선조도 이게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몽진을 한밤중에 몰래 떠납니다. 거기다가 밤에 떠나는 몽진길에 비까지 내렸다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처량했을까 싶은데요. 결국 선조는 백성을 저버리고 몽진길에 오르게 됩니다. 선조가 몽진을 떠나면서 도성을 바라보니까 도성이 이렇게 활활 불타고 있었습니다. 선조가 궁궐을 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그 실망감과 배신감에 궁궐로 들어가서 불을 지른 거였죠. 결국 도성을 버리고 몽진을 떠났기 때문에 선조는 백성을 저버린 임금이다. 그래서 무능한 임금으로 우리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피난을 갔던 선조가 이후에 자신은 계속 북쪽으로 도망을 가야 되니까 자신은 의주로 방향을 잡겠다. 그러면서 임진왜란 바로 직전에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을 했죠. 그리고
광해군에게 분조를 맡깁니다. 분조라는 건 조정을 둘로 나누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의 반은 선조가 이끌고 반은 광해군이 이끌고, 그래서 선조는 북쪽으로 도망을 가고 광해군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백성들을 도와주고 의병을 일으키고 자신은 피난을 가면서 광해군은 사지로 몰아낸 거죠. 그리고 임진왜란 때 우리가 계속 패전을 거듭하다가 몇 달 만에 우리가 전세를 역전시킵니다. 이 전세를 역전시키는데 1등 공신이 바로 이순신이었죠. 이순신이 수전에서 계속 승리를 거두면서 일본은 이순신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게 되고 일본의 전쟁 전략에 큰 차질을 빚게 만듭니다. 그리고 연전연승을 이순신이 거두니까 백성들도 선조를 따르기보다 이순신을 더 존경하고 이순신을 따르게 되는 거죠. 이순신은 선조에게는 신하죠. 그런데 선조가 이순신을 질투를 합니다. 사실 이순신은 선조가 발탁한 인물이거든요. 선거는 유성룡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순신을 특채를 할 당시에 이순신이 정읍현감이라고 종유품이었어요. 그런데 이 종유품이었던 이순신을 정삼품으로 무려 6단계를 승진시키는 전라좌수사로 임명을 하게 됐거든요. 자신이 임명한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나라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는데 오히려 자신은 그런 이순신을 질투한 거죠. 그래서 전란 중에 두 번이나 이순신을 감옥에 가두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신하를 상대로 질투한 사람이 바로 선조였고, 또 한편 자신이 조정을 나누어서 분조를 맡겨서 백성들을 돌봐라 했던 광해군 역시도 광해군이 그 분조를 잘 이끌고 제 역할을 하자 이번에는 아들을 상대로 질투를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선조가 무능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군주가 아닌가 해서 많은 비난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선조는 무능한 왕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조가 이런 무능함을 보이게 된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요인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선조의 컴플렉스에 있을 겁니다. 선조가 그럼 어떤 컴플렉스를 갖고 있느냐? 중종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장경왕후에게서 태어난 인종이 왕위를 잇게 됩니다. 근데 이 인종이 왕위에 오른 지 1년 만에 죽게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세 번째 왕비에게서 얻은 명종이 왕위를 잇게 돼요. 그러니까 인종과 명종은 다 왕비의 몸에서 난 대군 출신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종도 세자가 일찍 죽게 되면서 이 명종의 왕위를 선조가 잇게 된 거죠. 이 두 사람들은 다 왕과 왕비의 몸에서 나온 대군 출신의 왕이었습니다. 당연히 자신들의 아버지도 왕이죠. 그런데 선조는 그와 달리 중종의 후궁의 아들인데다 그 아들의 아들이죠. 그것도 셋째 아들입니다. 그러니 선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선조의 아버지가 왕이 아니죠. 그래서 선조는 조선 역사상 자신의 아버지가 왕이 아닌 사람의 아들이 왕이 된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후궁 출신의 왕을 보통 반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식 왕과 왕비 사이에서 태어난 대군이 아니라 더군다나 자신의 아버지도 후궁의 자식이었던 반계 출신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조가 콤플렉스를 가질만 하겠죠.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자신의 신하에게도 그리고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질투를 느끼는 무능한 왕으로 평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엿보면 선조가 왜 그렇게 됐을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